네, 오늘은 좀 자바 백엔드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좀 자바 백엔드 좀 7월에 합격자가 지금 제가 4명인데 이게 사실상 이게 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 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한 2명 정도가 더 합격을 했었는데 이제 그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최종 합격을 했는데 다른 기업 가겠다라고 포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지금 2명이나 더 있는데, 그래서 최종 합격을 더 기다리고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분들 보니까 자바 백엔드 쪽이 지금 합격자가 생각으로 많아서 좀 신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원래 이 정도로 풀렸던 시즌이 없었던 것 같은데, 유난히 7월이 조금 잘 풀리고 있는 것 같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돌리시는 분들은 지금 최대한 빨리 이력서 좀잘 녹여서 좀 돌려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아, 물론 또 8월은 또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네. 생각외로 좀잘 풀린 것 같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전공자 비전공자 가리지 않고 잘 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 프론트엔드는 네, 사실상 네, 지옥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뭐 아직도 좀 지옥인 것 같고 또 언젠간 또 풀리는 날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뭐 이쯤에는 프론트엔드가 안 좋다 뭐 이런 소리 나오다가 또 겨울에는 또 가을 되니까 또 프론트엔드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풀렸었던 것 같고 되게 좀 그때그때 좀 상황이 다른데 이렇게 비전공자 분들이 좀 많이 줄다 보니까 개발자 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결국 조금씩 시장의 공급 과 수요가 얼추 맞춰지는 느낌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들 많이 주셨는데요. 이제 파이썬 관련된 이제 데이터들 이제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네, 이거 5천 뭐 경력 이제 좀 높으신 분들은 실제로 5천 이상 더 받는 건데 제가 최고를 5천으로 잡아놔서 이렇게 했고 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 스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죠. 파이썬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가져가신 분들이 생각외로 되게 많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 쪽이 이런 쪽이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나 이런 것들 준비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거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되게 뭐 저랑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바 백엔드 비전공자로 합격해서 중반 받았다라고 하면 어떤 스택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좀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좀 해보시면 뭐 괜찮지 않을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그 이런 취업 데이터들이 꽤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건 거의 웬만해선 돈과 기업 규모나 이제 이런 걸 텐데 기업 형태나 SI나 이제 서비스 이제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이런 일반적인 스펙이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혹시나 합격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네,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되게 많이 모였고 뭐 iOS, 안드로이드 이쪽도 하나씩 하나씩 모이고 있고 네, 뭐 파이썬 이쪽도 생각으로 3개나 모였고 대기업도 꽤 있고 노드 쪽이 확실히 데이터가 많이 없어요. 이게 노드 쪽 합격자들이 생각으로 그 준비하시는 분들 자체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데이터들 보면서 최대한 좀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78개, 이제 거의 80개까지 모였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모아서 좀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도록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면접 질문 같은 것도 이제 추가했으니까 네. 한개 정도지만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